하구야, 야. 왜요? 버섯입니다, 버섯. 버섯이고, 살짝 데쳤습니다, 데치고. 고추 아주 매운 거 제가 냉동실에 넣어놨어. 약간 그냥 매운 맛 같은데 이게. 요거는 또 마늘을 또 많이 넣어줘야 돼요.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. 예, 콩나물에 마늘을 좀 많이 넣어야 돼요. 예,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? 참기름 같은 거 좀 많이 넣으세요. 아까워하지 말고. 아껴다가 씨발. 예, 참기름 넣고 깨소금도 또 들어갑니다. 예. 예, 깨소금 많이 넣어주세요. 깨소금 많이 들어간답니다. 예, 많이 넣으세요. 존나게 많이 넣어주세요. 저는 고춧가루 이거 청양 고춧가루하고 섞었습니다, 여러분. 무슨 말인지 알죠? 근데 콩나물도 이게 물을 안 빼면 물이 생겨요.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? 예, 아주 부드럽게 틀어주세요. 틀어야 됩니다. 예,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주무르고 있습니다. 싱겁죠? 싱거우면 뭐 여기다 저걸 좀 넣어주세요. 하구야, 야. 왜요? 됐다. 됐다. 2000원치 됐다. 됐어. 고소합니다. 맛있어요. 버섯하고 소화 잘 맞네. 와. 이게 싱겁대. 안 싱거워. 맛있다. 아니 사람이 밥은 뭐 입을 좀 닦고 이래 먹거든 사실. 와 진짜 집에서 더 맛있어졌어. 더러워지. 와. 이래 흔들어서 이래 먹어야지 이게 맛있는 거라니까. 아이고야 입 닦아라. 아이고야야 주디가 이래 맵거든. 지도 몇 개는 맵다. 주디가 불떠. 다음 가르쳐 한번 찍어줘야 돼. 아 배불러. 예모님이 전국민합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행동입니다. 이거는 여러분
와.